앞에서는 우리 여성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생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여자는 여자다워야 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저희 때는 그랬고 수현 씨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도 그랬죠. 은영 씨는? 저는 여동생하고 저 둘 이렇게 자랐는데. 살면서 여자다워야 된다, 여자답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는 것도 사실 많지 않고, 어릴 때는 저도 거의 커트머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계속 일을 다 하시고 그래서 뭐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따주거나 막 그런 일도 많지 않았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이 가정사가 좀 있으니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이제 좀 폭력적인 그 본가에서 우리 딸 둘 데리고 탈출하셨어요. 완전 용감 무서운 엑소더스. 그쵸. 정말 뭐랄까 그 3년 차 아세요? 3년 차? 3년 차요? 3년 차 모르죠? 있어 옛날에. 네. 그런 게 인력 것처럼 생겼는데 아이를 양쪽에 안고 엄마가 이제 그 저기 운전석 옆에 보조석 조수석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딸 싣고 뒤에는 이불 한 채, 뭐 냄비 몇, 뭐 숟가락 몇 개, 뭐 이렇게 싣고 이제 나와서 사는데, 그때부터 내가 이제 이 집안에 장남 노릇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도 그러고 계속해서 좀 나는 이렇게 그 소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쟤는 웬만한 남자보단 나. 이런 말을 되게 듣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은 사실은 여자는 남자보다 낫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알게 된 건 되게 늦게였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나의 그 아름다운 여성미를 내 스스로 발견하기 전까지는 남자 같은 게 멋있고 좋은 것 줄 알았던 거죠. 그럼 다른 분들 혹시 이제 딸들 키우고 계시고 강아지 키우시나요? 고양이 키우시나요? 네, 강아지랑 고양이랑 세 마리 키우는데 다 걔네도 딸이에요. 이제 암컷수컷 다 딸이에요. 그렇구나. 다 딸이구나. 아이, 저희 딸들 좀 편해해서 딸만 일부러 낳는 거죠. 연천하는 딸 키우면서 선물 같은 거 많이 받잖아요. 네네. 주로 어떤 선물 받으세요? 옷이 많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아직 돌이 안 됐다 보니까 애기 낳아서 축하한다라고 선물 들었는데 다 대부분 분홍색, 빨간색 뭐 이런 거죠. 분홍색을 많이 주더라고요, 딸들은. 그렇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아예 얘기를 했어요. 딸 아이가 이제 첫 딸이고 집안에 처음이었거든요. 그 선물을 해주신다고 해주신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아예 얘기를 했죠. 이제 옷 선물을 하실 때는 노란색, 연두색, 흰색 혹은 하늘색 이걸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예 진짜 분홍색이나 빨간색 옷은 일부러 안 입혔어요. 왜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는 분홍색을 입어야 되고 왜? 고정화되는 거? 난 왜? 이런 생각 때문에 했었던 거죠. 뭐 내 딸을 아들로 키우고 싶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예. 그리고 여성성, 남성성 요즘에는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여성성, 하다면서요. 여성성이 그게 뭐예요? 나는 참 뭐 여성적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말할 때 뭘 보고 얘기를 하나? 보면은 보통 요런 스타일 이렇게 머리 좀 길고 치마 입고 이렇게 좀 얌전한 스타일 이런 맞아. 사람들한테 여성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저 굉장히 여성적이거든요. 뭐가요? 어떤 면에서? 나의 어떤 그러니까 배려하는 마음 또 이제 사람 이렇게 보살피는 것 또 그리고 그냥 저는 여성성 이거보다는 저는 그냥 저예요. 민숙희. 그래서 그런 가운데 또 어떤 뭐 진취적인 면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그게 그냥 난데 그 안에서 쟤는 남자 같아. 이것도 이건 여자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는 거는 좀 불편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여자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나? 그죠.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요즘엔 여성, 남성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예. 또 다른 또 성소수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남성, 여성성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요즘 시대는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쵸. 딱 이 여성하고 남성 이렇게 딱 구분져 하기에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복잡하고 오묘한 존재가 맞아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기 이제 엄마 얘기를, 엄마도 여자잖아요. 근데 사실 여자로서 엄마가 사시기 되게 힘든
사회였었고 저희는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엄마들이 되게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죠? 혹시 본인의 엄마에 대해서 눈물 없이 얘기하실 수 있으신 분 먼저 시작해 주세요. 눈물 없이는 자신 있습니다. 딸 얘기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저희 엄마는 이제 되게 저한테는 저의 엄마는 거의 종교 수준이에요. 저 되게 엄청나게 마마거리여가지고 엄마가 공부에 대한 욕심 되게 많으셨대요. 그 시대가 뭐 그랬던 것도 있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뭐 중고등학교를 나온 다음에 이제 아예 일을 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대학을 가고 그렇게는 못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중고등학생쯤 됐을 때 이제 일을 하시면서 또 방송통신대에서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대졸자로 대단하시네. 우리 엄마는 6.25가 터지기 직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외할머니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는 또 무슨 갑자기 이렇게 배가 불룩해지는 병을 얻었어요. 지금 같으면 그 맹장 뭐 이런 거 같은데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수술을 하느라고 가지고 있던 땅을 다 날렸고, 그러면서 온 살림을 다 맡아서 해야 되는,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고, 나는 엄마 인생이 너무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가씨 때도 몰래 공부도 못해보고, 아가씨 때 이렇게 예쁘게 꾸미기도 못하고, 식구들 봉양하는데 다 했다가 한량을 만나가지고 시라고 한량을 만나서 아, 그 시대의 나쁜 남자? 나쁜... 네, 보통 남자였어요. 네. 그런데 결혼해서도 역시 계속 노동을 하면서 그 집 식구들을 다 아, 먹여서.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며느리한테 호의적이지도 않고 아내에게 호의적이지도 않았던 거죠, 가족들이. 뭐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살아야겠으니까 이제 나왔는데, 뭐 그때부터 65세 때까지 계속 이 엄마는 이제 일을 하셨고, 엄마는 이제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고 도자기로 그림 만드는 걸 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여력은 안 됐던 거예요. 예. 여기 엄마는 이제 공부해서 대졸자가 됐다고 하지만 엄마는 입에 들어가는 밥풀 하나를 걸기 위해서 되게 바빴던 거죠. 그리고 어머님 얘기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엄마 생각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오빠가 있고 딸 셋이 있어요. 근데 오빠 이제 당연히 인문계 고등학교 보낸다고 하고, 저 때는 얘 인문계 고등학교 가면 안 된다, 아빠가 그렇게 반대를 하시고, 엄마는 그거를 얘도 인문계 가야 된다, 얘가 공부를 잘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를 왜 상고를 보내려고 하냐. 그래서 그 연합고사 볼 때쯤, 그러니까 원서 쓸 때쯤 돼서 굉장히 많이 싸우셨대요. 나중에 들은 얘기, 저는 몰랐는데. 예, 엄마가. 근데 엄마가 그렇게 딸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이유는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오빠나 이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어려웠겠어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60 넘으시고 70 가까이 되시니까 그 나이대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지금도 그쵸.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나마 그런 엄마들 덕분에 제가 그 좀 힘든, 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 엄마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 뭐 이런 게, 그쵸. 보통 분열 미안함이 더 많죠. 사실 애증 관계 이런 건 없나요? 나는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제 내가 이제 45이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폐경기를 넘겨, 완경기라고 할게요 다시. 완경기. 근데 우리 엄마가 그 당시에 완경기를 맞을 때, 내가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운동을 한참 할 때였어요. 학생운동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공부시켜서. 네. 하라고 했더니? 그래서 뭐 저기 장학금 타고 그랬어요. 공부로는 못하고 이제 집도 맨날 늦게 들어오고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가기도 하고 뭐 학교에서 자기도 하고 이러면서 엄마가 얼마나 외로울지를 전혀 생각을 그때는 너무 어리기도 했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게, 그때 완경기를 맞을 때 엄마가 굉장히 예민했었거든요. 굉장히 엄마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화를 내고 신경질하고 심지어는 욕을 하고 하면서 막 나를 질타할 때 반성은커녕 그 반성은커녕 엄마한테 더 되게 내가 지금 큰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리한 여자가 지금 막 이런 식으로 엄마가 내 앞길을 막아 막 너무 이러면서. 이제 세게 못되게 했던 거 그때 정말 이 그때는 뭐 폐경기는 이런 그런 거에 대한 말이 없어 듣지도 못했고 20년 전 30년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것도 어쩌면 여자들이 부끄럽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런 얘기는 또 딸한테도 그쵸, 하지 않았고 그 비슷한 나이가 이제 되면서 너무 그게 미안해요 지금. 네, 이렇게 얘기 여자로서 얘기 나누는 것도 그리고 이 세대가 정말 다르구나. 20대 자란 환경, 또 30대가 자란 환경, 40대가 자란 환경 이렇게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고 좀 세대가 좀 낮아질수록 이 성차별에 대한 혹은 여자로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게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일 중요한 건 여성 자신이 자각하는 일인 것 같아요. 뛰어나요. 너무 이렇게, 어려운 멘트. 세상이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살게 한다고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은 자기도 맞아. 행복하지 않고 결코 여자로서 남자로서 이렇게 구분지는 것보다 그냥 네, 한 사람으로서 네, 한 인간으로서 정말 한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차별적인 그런 것들도 없어야 되겠고 어떤 성적인 차별로 인해서 좀 힘들지 않았으면 더 이상 또 이게 여전히 어느 곳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많네.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 자각하고 그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부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네, 네. 잘 돌아가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